안녕하세요, 피터왕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벌량입니다. 네, 그 전에 1분 사평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포맷을 맞춰서 꿀벌량이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책은 현명한 투자자의 지표분석법이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책을 쓴건다 아실 테고, 책을 보면 유명한 그 외국인 저자의 번역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번역서는 검증된 출판물이라는 장점 대신에 아무래도 한국이랑 미국, 주로 미국 내용이겠죠. 스타일이나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투자법에 관한 이야기는 최근에 책이 잘안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투자 마인드 그런 것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책을 좀 오래 읽으신 분들은 투자 마인드 쪽으로 너무 좀 치중하는 뭐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거기 비하면 한국인 저자는 이 책은 한국인 저자의 책인데 한국인 저자의 책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준 이하라고 저자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책이 의외로 꽤 많고요. 그런 데 비해서 대신에 한국을 배경으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나 뭐 투자시장 환경을 그 배경으로 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잘 되면 책이 되게 우수한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한국인 저자의 책 중에 잘 써진 책을 특별히 좀더 아끼고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네. 그게 이제 이 현명한 투자자의 지표분석법이라는 책인 거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똑똑한 배당주 투자 책을 쓴 이후로 제가 쓴 책의 스타일과 가장 가까운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제콩이라는 분이 블로그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노하우도 좀 쌓았고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정리해서 냈다는 측면에서도 보면 또 저랑 좀 많이 비슷한 성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비슷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책 이렇게 보면 그래프의 향연. 그래프랑 표가 엄청 엄청 많아요. 많죠. 그래서 자칫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도 드는데 좀 어떤가요? 난이도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난이도는 좀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초보자들한테 좀 아쉬운 이야기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중급자, 실전 투자 서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긴 해요. 그렇군요. 실전 투자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섹터별로 그 섹터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이익과 뭐 매출과 이익, 그다음에 이익의 정도, 그다음에 그 섹터가 움직이는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나 그래프를 통해서 잘 분석을 해주고 있는 게이 그렇군요. 책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좀 일찍 보통 아쉬운 점을 저는 하나씩 밝히니까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요 내용에 관해서만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제 책이랑 비교를 했을 때 투자 사례나 요런 것들이 좀 별로 없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책을 쓰고 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네. 투자 사례가 사람들한테 좀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그렇군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이 책은 확실히 스테디셀러가 될 거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는데 아마 네. 투자 사례 같은 걸 적절하게 넣었으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첨언을 하자면 네. 투자 사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광고같이 들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좀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을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유화학에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제가 투자했던 사례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 제책 똑똑한 배당주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 섹터도 되게 재밌게 읽으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나 관심 가지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슷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에서 좀 사례가 부족한 부분은 제책 똑똑한 배당주에서 정유주 있잖아요. 투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깨알 광고였습니다. 주변에 그 독서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네. 서평을 받아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서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저 서평 이벤트를 블로그에서 했었는데 그분들의 피드백 한번 받아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제일 먼저 누구시죠? 하와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네, 아니다, 아니다. 네, 다시 할게요. 라디오인가요? 하와유님이 보내주신 서평입니다. 네, 직접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죠? 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노하우를 다 퍼주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는 이유가 있다. 우연찮게 알게 된 제콩님 블로그는 참 신선했다.
강의까지 참석했고 개인적으로 스프레드 투자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왔다. 하지만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업종에 깊이 관여하는 실무자들은 당연히 잘 안다. 해당 업종과 기업의 실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과 고려할 점은 업종 관련자 수준으로 잘 정리해 두었다. 네, 이렇게 서평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약간 다큐멘터리 성우? 네,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네. 네, 채널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들리는 웹툰? 아, 뭐, 네. 네, 그거를 할 때 황소교관님. 황소교관님 목소리십니다. 참고로. 네, 하하유님이 네. 남겨주셨는데요. 평소에 제콩님의 강의를 따로 들으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강의 때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많이 담았다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반가워요. 왜 반갑냐면 저는 책의 저자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 강의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하. 가서 이제 아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리고 강사도 부담스러워해서 제 다른 이제 유명한 강의하는 블로거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쪽지를 보냈더니 저의 이메일로 강의록 PDF를 보내면서 오지 말라고. 아 정말요? 네. 그 심정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산운용사 모 대표님이 강의 특강을 들으러 오겠다 그러셔가지고 예, 굉장히 따로 시간을 만들어드리겠다 뭐 했던 개인적인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 책에 잘 정리가 됐다면 정말 그 강의를 들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네요. 책을 읽으면. 네네. 네.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저 말이 굉장히 전 와닿는 게 해당 업종과 또 기업의 실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러면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주식투자할 때. 보통 어떤 업장에 보면 그런 특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떤 섹터에서 뭐 매출이 중요하다. 뭐 아니면 뭐 비용 控제가 중요하다. 이런 업종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핵심적인 원리를 좀 잘 설명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저 입장에서도 참 잘 배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하와이님이 서평을 올리시고 육성으로 제 자기 내용을 읽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풍부한 서평 콘텐츠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출연하시는 건 언제나 환영하니까 다음에 서평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다음 서평. 네. 다음 서평은 이제 꿀벌량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구꾼님이 보내주신 서평이네요. 그래서 최근 고민하던 방법은 저평가는 항상 우선순위로 남겨두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이 주도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순위를 매겨보고 그 산업의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찾고 적정 진입 시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지표 분석법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준 책입니다. 라고 주셨네요.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찾게 되고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볼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은 매우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 지표와 주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고 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친절히 알려줍니다. 공대생이라 그런지 투자 마인드를 설명하는 책, 말로 쉽게 많은 것을 풀어내는 책도 좋지만 지표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주는 책이 훨씬 저에게 신뢰감이 높게 다가옵니다. 한 세 소절 정도를 인용을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소절 같은 경우는 약간 공대생이나 이과 출신 입장에선 좋은데 아마 초보자들한테는 좀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중급적인 내용이 아닌가. 네. 근데 뭐 저는 정말 생 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친절하다. 네. 여기 지금 유국군님이 보내주신 서평이 진짜 한 줄 한 줄 공감해요. 네.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잘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죠. 네. 요 그대로 느낌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다음 서평 이제에서 발췌한 부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쉐이크님이 보내주신 서평입니다. 투자자의 최고 덕목인 안목에 관한 책이다. 산업 지표를 통해 향후 수익이 늘어날 기업을 가늠하는 아주 특별한 기준을 제시한다. 개별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세의 흐름을 본다. 그리고 전체 양상을 파악해서 유망한 업종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두고두고 참고하여 써먹을 정보들이 참 많다. 지표를 중심으로 주요 업종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고 관련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준다. 그래서 나만의 종목을 발굴해 투자하기 전에 재독하며 블로그와 병행하여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벌써 4분기를 맞아 실적 시즌에 좋은 기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뭐 좋은 평가 일생이네요. 눈에 띄는 거는 여러 번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번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기보다는 네. 나중에 그 섹터를 투자를 진지하게 하게 될 때 꼼꼼히 한 번씩 읽어보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책이란 측면에서 좋은 책이죠. 뭐 그런 그렇죠. 책이면. 네. 그런 책은 사실 막 빌려 읽는 게 아니라 주로 사서 읽죠. 그렇죠? 네, 사서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배당소년님. 네. 아, 네. 배당소년님이 보내주신 서평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소 나의 투자 철학은 경기 순환 주식, 투자를 멀리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익이 오락가락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대외 변수들로 투자를 기피하던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시크리컬한 기업들의 이익을 지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보는 방법과 관련 사이트까지 정리돼 있으니까 정말 이쪽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필독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책의 한 부분을 인상 깊다고 해서 따로 표시해서 스크랩을 한 게 있어서 그 내용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연결돼 있습니다. 업종과 업종, 기업과 기업의 연결고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표와 기업의 파급 효과를 잘 읽으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이죠. 네. 연결고리. 네. 네, 좋은 말이었고요. 뭐 네. 그냥 이대로 들으면 꼭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필독서라고 했고 지금 되게 좋은 서평들 위주로 나와 있는데 뭐 네. 사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좋게 잘 쓰셨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이드 님이 간단하게 한 줄 예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읽어볼까요? 책장에 꽂아놓고 내가 새로운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 필요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책이다. 네, 앞서 이제 복수계의 서평 내용을 인용을 해보니까 네. 그 느낌이 전해지는 게 있죠. 이 책은 네, 한 번쭉 읽어보고 서평에 꽂아놨다가 해당 섹터나 해당 기업이 나왔을 때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어느 지표를 업데이트를 하면 어느 사이트에 가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기 되게 좋은 책이다 네. 라는 거고요. 정말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다루셨더라고요. 네네, 목차를 네네. 보니까. 네. 네. 뭐 아무리 순서로 이 책을 약간 한 줄로 정리하면 피터왕님이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떤 책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수 잘 비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콜라보로 피터왕님과 함께 현명한 투자자의 지표 분석법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을 살펴봤는데요. 한수 많이 배웠다, 한수 잘 배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저희 앞으로 많은 다양한 책들 함께 다룰 수 있을 거죠?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터왕이었습니다. 꿀벌량이었습니다. 잠깐만.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사랑.